지금 엔진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제 실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진에서 조종을 해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자, 요 밸브. 네, 아이들 밸브를 이용해서 엔진이 기름을 얼마만큼 먹을지, 예, 요 카브레터에 기름이 들어가는 양을 이 아이들 밸브를 이용해서 조정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정해서 엔진을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에다 일단 표시를 하나 해둡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까르륵 까르륵 하는 거 위에 여기에 지금 원래는 아무 마크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까맣게 마킹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마크가 돼 있는 상태를 보고 이걸 내가 얼마만큼 풀었는지 또는 얼마만큼 쪼았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최초에는 일단 완전히 쪼입니다. 완전히 쪼은 상태에서 사인펜으로 표시를 하나 하시고요. 완전히 쪼은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풉니다. 한 바퀴 반을 풉니다. 자, 요게 한 바퀴고, 예, 요까지가 한 바퀴 반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반을 풀고, 이제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조종기가 완전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요 스로틀 밸브가 약간 한 2mm 정도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려고 해보면 시동이 잘안 걸립니다. 지금 엔진이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고 너무 밸브가 많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보려고 하면 시동이 잘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요 밸브를 조금만 더 열어 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스로틀 스틱을 조금 올려서 자, 요 정도. 자, 대충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열린 상태입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조금 더 많이 열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30% 정도. 그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예, 스로틀 스틱을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부스터를 연결하게 되겠죠. 부스터를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부스터를 꽂고, 스타터를 이용해서 스타터를 밀어서, 웅웅 돌리면 이놈이 웅웅 돌아가면서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웅웅 해가지고 시동을 걸고 나면은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겠죠.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회색이라 가지고 특히 실내에서는 몰라도 밖에 필드에 나가서 해보시면은 프로펠러 이거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의 안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RC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손 베어 먹으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항상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세팅을 하실 때 비행기 뒤쪽에 오셔서 이렇게 뒤쪽에 오셔서 세팅을 하세요. 비행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면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예, 항상 비행기 뒤쪽에 오셔가지고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부터 다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아까 한 바퀴 반을 풀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뭘 조정을 하느냐. 여기에서 엔진 배기구에서 기름이 막 연기가 막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 연기가 나오는 양과 색깔, 뭐 찐득거리는 정도, 점도라고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요거를 내가 밸브를 더 쪼을지 좀 또는 조금 더 열지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바퀴 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열거나 조금 더 쪼거나 그렇게 하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엔진이 얼마나 또뭐 오래된 건지 얼마나 새 엔진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예, 또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해보면서 세팅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시동을 걸어 보시면은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가 만약에 너무 많이 나온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 그거는 엔진이 습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습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연료에는 기름, 니트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엔진을 냉각시킬 수 있는 그 냉각 기능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엔진이 열을 잘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엔진이 열을 잘안 받는다는 얘기는 여름철에 할 때는 약간 습식으로 쓰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엔진이 열이 많이 받으면 엔진 안에 피스톤이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열을 덜 받게, 그러니까 냉각이 좀잘 되게 하려면 습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습식은 문제가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연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기름도 소모량이 엄청 많습니다. 예, 기름 소모량이 엄청 많고 그리고 나오는 배기연에도 기름이 상당수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행을 마치고 보면은 이 날개 쪽에 비행기 날개 쪽에 찐득찐득한 이 연료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 뒤처리하기도 좀 힘들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습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내가 좀 연기가 덜 나오게 하고 싶다. 자, 지금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조정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금 쪼아줍니다. 한쪽, 한 클릭, 한 클릭, 한 클릭 이런 식으로 이걸 확확 돌리면서 쪼는 게 아니고 한 클릭씩, 한 클릭씩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면서 자, 조금씩 쪼아보시면 됩니다. 자, 쪼다 보면은 너무 많이 쪼게 되면은 이제 연기가 거의 안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연기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는 지금 건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거의 안 먹는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건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은 습식이랑 딱 정반대입니다. 장점은 기름 소모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름 한 통을 넣더라도 습식으로 쓸 때보다 건식으로 사용을 할 때가 훨씬 더 오래 날릴 수가 있겠죠. 대신에 단점은 아까 습식의 그 장점과 딱 상충이 되겠죠. 열을 많이 받습니다. 냉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열을 많이 받아서 엔진이 붙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몰라도 여름철에 날씨가 더운데 건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엔진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습식이나 건식보다는 중간 정도의 그 적당한 지점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간 정도의 지점은 결국은 이 기체를 운용을 하는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겠죠. 누구 다른 사람이 이제 맞춰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비행을 하고 다시 내리고 또 이륙을 시켜서 다시 비행을 하고 다시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엔진에 맞는 또는 나의 비행 스타일에 맞는 적당한 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동 비행기를 날릴 때는 스로틀을 막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터가 엥 돌았다가 돌았다가 엥 돌았다가 조금 돌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날고 있는 도중에 모터가 꺼지진 않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지 않는 이상 모터가 꺼지진 않겠죠. 하지만 엔진은 다릅니다. 만약에 너무 습식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건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엔진이 길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엔진에 지금 열이 덜 받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스로틀을 갑자기 확 올린다거나 갑자기 확 내린다거나 보통 갑자기 확 올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스로틀을 확 올리게 되면은 엔진이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자, 그럼 비행기가 날고 있다가 갑자기 시동이 뚝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시 착륙을 하면 되지만은 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오토로테이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은 바로 추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엔진을 얼마나 세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로틀에 대한 민감도, 이 스로틀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팅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진 비행기나 엔진 헬기를 날리실 때는 전동 비행기나 전동 헬기를 날릴 때처럼 너무 스로틀을 이렇게 급격하게 안 쓰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스로틀을 급격하게 쓰면은 엔진이라는 거는 시동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